주위 사람들이 뚱뚱하게 보는 게 싫어서. 약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장난치면서 뱃살 얘기하고 이럴 때 그게 좀 상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중학교 때 별명이 구마적. 그럼 시작해볼까? 그때 한창 야인 시대가 시청률 50% 넘어갈 때. 4달러! 내가 고전하니! 덩치가 좀 크고, 거기다가 이제 점도 볼에다 하나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들 김두한이 되고 싶어 하고. 처음 다이어트를 합시고 한 거는 고등학교 때 수능 치고 대학 입학할 때까지 처음으로 헬스장을 끊어서 그 운동도 할줄 모르는데 그냥 기구에 그려져 있는 대로 하면서 했던 거. 그래서 대학교 입학할 때는 2, 3kg 정도 빠져서 80 후반?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신나게 놀아서 맨날 사람들이랑 만나러 다니고 1년 동안 거의 한 20kg가 쪘어요. 108kg? 그 상태에서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처음으로 성공한 게 그때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네. 처음에 갔을 때뭐 노란색 머리 붙여줬던 것 같은데 뚱뚱한 사람들만 모아있는 소대였어요. 따로 운동 더 시키고. 이참에 군대에 있는 동안 좀 체중 감량하고 몸을 좀 건강히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운동하고 조금씩 조금씩 2년 내내 신경을 써서 거의 30kg 가까이 뺐어요. 110kg 가까이 나가던 체중에서 81kg 정도까지. 비만부대에 넣어주셔서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성공이란 걸 경험해 볼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녁일 때는 아 이제 다이어트는 끝났다, 난쭉이 체중으로 살 거다. 그 뒤로 어느새 다시 90kg가 넘더라고요. 폭학하고 한 2년 정도 동안 다시 90한 중반까지 쪘어요. 식사량 극단적으로 줄여서 한 달간 단식 해봤어요. 그게 두 번째로 성공한 다이어트인데 한 달간 단식을 하고 한 85kg까지 또 뺐나? 안 먹으니까 쭉쭉쭉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금방 찌더라고요. 졸업할 때는 다시 한90 중반. 마지막으로 성공한 다이어트는 한의사를 하면서 다이어트 처방을 지어서 먹으면서 식단 조절을 했죠. 두달 동안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81kg까지 다시 뺐어요. 요요도 좀덜 왔었고. 근데 훈련소에서 뺐을 때 정도의 속도로 1년 넘게 그 체중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군대 다이어트는 일단 돈이 안 들어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요. 일과 시간이 계속 운동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식단은 엄격히 관리해서 국가에서 좋은 식단을 내가 선택할 수 없게 먹여줍니다. 가장 큰 단점은 군대에 있는 동안 해야 된다는 거. 안할 겁니다. 단식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급격한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빼야 된다. 영화 배우인데 한달 뒤에 영화를 찍어야 된다거나 결혼식 날짜가 잡혀 있다거나 체중 감량의 속도가 엄청나죠. 대신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고 요요도 쉽게 옵니다.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기도 하고 식욕을 억제시켜주기도 해서 활력이나 에너지가 줄어들지도 않고 현대인들이 할수 있는 다이어트로는 제일 낫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체중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서 조금 민망한데요.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한약을 먹으면서 식단 관리도 조금씩 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요새는 살을 좀 빼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끝.